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MCU 20번째로 넘어갑니다. Ant-Man and Wasp. 네, 먼저 만나보실 제품은 반다이에서 나온 제품이죠. 네, 앤트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인기가 크진 않은데 앤트맨은 꾸준하게 반다이에서 내주고 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팀장이라든가 누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정판은 아니고요, 일반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박스 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촐하게 부속품도 되어 있고요. 네, 과연 안에는 어떨지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단촐하죠. 세상에, 11호 버전 때의 앤트맨은 그래도 작은 앤트맨이 여기서 있었는데, 와, 이건 무자비하게 아무것도 없네요. 뭐 제품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일단 퀄리티를 믿어보고 빨리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트맨 본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만듦새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저것도 지금 처음 열어본 건데요, 제가 원래는 받자마자 열어서 이것저것 확인도 해보고 움직여도 보고 뭐 간단하게 사진 같은 걸 찍는데 얘는 아예 꺼내도 보지 않았네요. 왜냐면 앤트맨은 사실 슈트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닥 큰 뭐랄까 기대감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뭐 얘는 생각보다 11호 때보다 만듦새가 좋아졌습니다. 네, 뭐 도색도 괜찮고 프로포션도 괜찮고 조형도 괜찮은 앤트맨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부터 살펴볼까요? 헤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여기 안에 보시면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반짝반짝, 네, 안에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눈이나 사람 조형이 있었다면 조금 더 사실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좀 나오니까. 네, 하지만 뭐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은색 상태 굉장히 멋집니다. 완전히 날아다니는 그냥 은색이 아니라 살짝 검은색이 잘 도는 그런 은색이라서 굉장히 멋지네요. 뭐 조형도 잘 되어 있고 특히 몰드, 헬멧의 세부 몰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었을 때에 이 안이 비어있으면 사실 좀 보기가 꼴보기가 싫은데 이 밑에까지 조형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안쪽이 관절이 보인다던가 그러지가 않아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줘서 티가 팍팍 나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도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는. 자, 보시게 되면은 가동성도 아주 훌륭하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뻑뻑하진 않고 되게 부드럽게 하지만 딱 정확하게 고정이 되는 이런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머리랑 이어지는 관절이 있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와, 이렇게 다른 것도 좀 만들어주지. 관절이 너무 좋아요, 스무스하고. 요런 디테일들 도색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텍스처 모양 아주 좋습니다. 네, 어깨 견관절 요 견갑 같은 게 사실 이게 장갑이 아니라 그냥 수트인데 이 어깨 뽕을 살짝 넣어줘서 움직일 때도 별 문제 없이 가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따로 조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어깨가 연장이 되는데 이렇게 앞뒤로 앞쪽으로 할 수 있게끔 연장해 줍니다. 네,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네요. 검정색에 붉은색 슈트 조합이기 때문에 안에 연장 파츠를 검은색으로 해줬더니 와, 정말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상박도 잘 돌아가고요, 이중 관절이라 잘 접힙니다. 팔목도 잘 돌아가고요. 이게 사실은 열리고 뭐 누르고 보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게 도색이 되어 있고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요. 관절이 여기 위에가 하나 갈라져 있고 밑에가 갈라져서 이쪽도 관절이 움직이고 아래쪽도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좀 신경 써준 게 뭐냐면 뒤쪽에서 보면 앞으로 많이 숙여지거든요. 이렇게 숙여지는데 이 안쪽에다가 하나 더 파츠를 넣어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속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속이. 이게 굉장한 배려죠. 허리에 보면 벨트, 이런 조형, 도색 나쁘지 않고요. 붉은색도 약간 이게 메탈릭한 도색이기 때문에 꽤 괜찮습니다. 몰드와 수트의 재질, 제가 특히나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고관절인데요. 연장 물론 됩니다. 연장되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조금 자유도가 있게끔 나눠줬어요. 꽤 강도가 있게 움직여서 포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쉐입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바지에 이런 텍스처도 괜찮고요. 이 구김들, 아, 이거 유광으로 싹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네, 무릎도 이중관절이어서 잘 접히고요. 요런 음각, 양각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종아리 쪽도 괜찮습니다. 발목도 잘 움직이고요. 관절 느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포징을 좀 이것저것 지어보면서 할 건데 사실 앤트맨은 뭐 특징적인 포징이 없기 때문에 몇 개나 포징을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디테일한 모습은 여기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트맨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앤트맨도 사실 영화에서 보면은 뛰어다니는 게 대부분이에요. 마스프가 도와주거나 앤소니 같이 그 날개가 있는 개미를 타고 다니지 않을 때는 대부분 뛰어다닙니다. 엄청 뛰어요. 그냥 계속 뛰어요. 영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뜁니다. 뛰는 모습이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열심히 뛰어가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맨 앞쪽에다가 전시를 하게 되면은 앤트맨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앤트맨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랜딩 자세죠. 아이언맨과는 좀 다르게 랜딩할 때 뭐 요런 모습이 가끔 보이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인데 요런 모습도 앤트맨에게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앤트맨이 다른 여타 피규어에 비해서 약간 좀 팔이 짧은 편입니다. 네, 그래도 요 랜딩 자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뭐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멋진 것 같습니다. 다른 포징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트맨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이거 사실 이게 앵글을 잘못 잡으면 되게 어정쩡한 포징이긴 한데 위에서 밑으로 어디론가 떨어지는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요런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뭐 전시할 때는 스탠드를 써서 다른 것보다 좀 높게 위치하게 전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네, 요런 포징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앤트맨 요런 모습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앤트맨이 사실 되게 재밌는 캐릭터잖아요. 말도 많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네, 그런 캐릭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컬렉터라든가 뭐 그런 토이 포토그래퍼들을 보게 되면 앤트맨을 이용해가지고 사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앤트맨의 캐릭터가 여기도 잘 어울리고 저기도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앤트맨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는 한정판으로 나왔던 와스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트맨과 와스프의 와스프 혼합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인데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핌 입자를 사용해서 와스프도 몸이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는 모습 같은 걸 살짝 표현해 준 그림이 네, 박스 아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앤트맨과 같이 서 있는 모습 나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포징, 그 다음 위, 아래, 뭐 박스 아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체 한번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저도 심플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피규어가 너무 심플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이 손밖에 안 들어있어요. 손밖에 껴져 있는 것까지 세 쌍 들어있고요. 정말 다소곳하게 차렷 자세로 들어있는데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스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마블 레전드 와스프도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긴 한데 와스프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서 조형은 어지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H 피그아츠의 특징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도색 뭐 이런 거 관절 이런 거겠죠. 특히나 이런 날개 표현 같은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도색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줬고 그렇게 큰 미스는 없는 것 같아요. 앤트맨은 약간 이 반광 정도 나는 건데 이 와스프는 완벽하게 무광입니다.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겉에 이렇게 메탈릭하게 잘 도색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 헬멧의 느낌이 앤트맨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사람의 얼굴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안쪽에는 메탈릭 도색이고 겉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써가지고 나름 멋지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검은색 포인트들도 굉장히 잘 도색이 미스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예, 여기도 빨간색 포인트도 잘 되어 있네요. 가동성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앤트맨과 마찬가지로 헬멧 밑에가 어지간한 각도에서는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조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가동성 끝내주고요. 네, 좋죠. 청색의 골드, 탁한 골드와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이런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메탈릭하게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팔도 가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안쪽에 보면 이 어깨를 덮어주는 파츠가 있는데 이 관절이 너무 봉이 길어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떠버려요. 어깨를 붙여놓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뭔가 포징을 해놓지 않으면 연장되는데 안쪽에 관절이 보이는 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흉부 쪽에 관절 있고 복부 쪽에 밑에 관절 있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수치 표현해줬고요. 고관절도 앤트맨과 마찬가지로 밑에도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연장되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릎도 이중관절, 팔은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잘 접히고요. 팔목도 잘 움직입니다. 발목도 잘 움직이고요. 네, 이렇게 기동성도 나쁘지 않고 좌우로도 움직이는데 좀 빡빡해가지고 각도가 잘 편안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다리 쪽에 뭐 몰드라든가 도색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보면요, 이렇게 관절이 보이는 게 긴 하지만 뭐 포징을 지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와스프의 큰 특징은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 보면요, 여기에 조인트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옆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와,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다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관절을 심어줘 가지고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느낌이 곤충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곤충 모티브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고 포징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와스프 이름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박스 아트에 있는 포징인데요. 엄청나게 막 역동적인 포징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성 히어로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걸음걸이를 표현한 표징이라서 표징해봤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놔도 앤트맨과 함께 전시할 때 꽤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와스프 이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와스프는 역시 뭐 날아야죠. 네, 날아가는 모습인데 일단 날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포징을 하더라도 손이 움직이는 범위에 거르적거리거나 방해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날아가는 포징이더라도 자유롭게 포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네요. 아, 날개를 이렇게 해준 게 사실은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런 포징도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모습 좋습니다. 네, 와스프 이런 상당히 역동적인 포징도 가능합니다. 공격 자세인데 저는 뭐 이 포징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면서 팔 쪽에서 뭔가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인데 자연스럽게 잘 잡혀 있고요. 뭐 날아갈 때 또 날개가 뒤로 딱 젖혀지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집니다. 역시 이 포징하는 맛은 6인치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12인치가. 근데 얘네들 핫토이는 언제 나오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가 지났는데. 그리고 와스프는 예약 못했는데 앤트맨을 해놨거든요. 일단 괜히 못했어. 몇 개 놓친 게 있는데 참 후회스럽네요. 자, 아무튼 와스프 이런 포징까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앤트맨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앤트맨과 와스프 이렇게 한번 세워봤는데요. 아, 그냥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네요. 이 포징이 자연스럽게 잘 잡히니까 그냥 기본 자세만 해놔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앤트맨과 와스프가 막 멋있고 막 그런 간지 폭발하는 막 아이언맨 같은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게 좀 멋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전시를 해놔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CU 시리즈 20편 앤트맨 앤 와스프의 피규어 SHF 피규어츠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까지 설정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 주변에도 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편 MCU 21번째 캡틴 마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